아, 회원님, 오늘은 골프 3.0 시대라고 했잖아요. 퍼터에 공을 직접 넣는 시대를 제가 스크린 골프 3.0 시대라고 칭했고요. 자동 홀컵 시스템이에요. 홀컵이 지금 골프존도 위에 찍었을 때 그림으로만 홀컵을 표시해 주잖아요. 여기는 직접 홀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스크린 골프는 기타 골프존이나 카카오나 SG나 비슷해요. 스크린 골프 여기서 치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연습장이 아니고 이렇게 골프 직접 치는 데예요. 골프장 직접 치는 거고, 시스템은 홀컵 쪽으로 하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홀컵은 열리면 1번 하면 1번이 열리고요. 2번 하면 2번이 열리고, 여기에서 좌 2번 하면 좌측이 올라갑니다. 좌측이 올라가서 라이를 만들어요. 좌 3번 하면 좌측이 올라가서 또 라이를 만들고, 우 하면 우측이 올라가서 라이를 만듭니다. 오늘 요거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골프 3.0 시대라고 제가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대충 한게 아니고, 정말 회원님들 퍼터 한타가 드라이브 한타랑 똑같아요. 어차피 타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정도 거리, 회원님들 이 정도 거리면은 못 넣어요. 다. 요 정도도 못 넣습니다. 애석하게 여기까지 와야 오케이를 주죠. 여기까지 와야 오케이를 주는데, 요 정도면 못 넣잖아요. 근데 이게 한타거든요. 요 타수가. 그래서 이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같이 해요. 매장 창업도 괜찮고, 개인용 스크린 골프도 괜찮고, 와, 이 시스템 따라올 때였고요. 브랜드는 올 싱글, AA, 올 세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싱글을 만들겠다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싱글 칠 때까지 지원해드리겠다고 진행을 한 건데, 지금 정말 오랜 동안 이 회사랑 얘기를 하고 시스템을 맞춰서 한 거고, 참고로 AS는 이런 건 문제 안 하셔도 돼요. 이게 10년 전부터 수년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는데, 저희랑 이번에 매칭이 돼서 금액이니 뭐니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홀컵 시스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정일이에요. 그냥 반듯이 쳤을 때 들어가는 시차시고요. 반듯이 쳤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1번입니다. 라이를 보여드릴게요. 하고 좌 1번. 이쪽이 올라가는 거잘 찍어주세요. 좌 2번. 오케이. 이거 회원님. 좌 2번.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와봐. 라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걸 넣으려면 회원님들이 여기로 공을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이 홀컵 여기를 봐야 됩니다. 물론 제가 뭐못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게 라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때 놓는 타점은 여기다 정해지고요. 좌 2번이니까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지금 약간 경사가 보이지 않게 경사가 져 있어서 제가 여기도 살짝 틀었지요. 틀어서 뭐못 넣으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틀었지요. 이렇게 여기서 라이 휘어지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휘어지는 거. 요게 좌컵 좌측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성으로 우측 우 2컵 보여. 좌 3컵.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물론 좌 3컵은 저도 넣기 힘들 것 같아요. 라이를 더 봐야 되니까 저도 넣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럭키예요. 이게 좌측에 세 컵이라고 좌상컵을 한 거고, 이게 스크린 골프를 치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우 높과 좌 높으면 멘트로 좌 2컵, 좌 5컵 이렇게 하면서 칠수 있게. 그 다음에 오른쪽을 띄워볼게요. 회원님, 우 2컵. 야, 앞으로 퍼터는 걱정 마십시오. 저희랑 같이 담당을 하면, 여기가 이만큼 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떴다는 건 라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정타를 안 하고 여기 홀컵 끝지점을 볼 겁니다. 아마도 좌, 와, 버거운데요. 홀컵 끝지점을 볼 거예요. 끝지점을. 지금 이것도 틀어져 있잖아요. 퍼터도 살짝 틀어치잖아요. 그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 못 넣어야 제맛이죠. 사실 칠때 제가 살짝 틀어졌어요. 야, 근데 회원님, 스크린 골프에서 이렇게 퍼터 연습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린에 나가도 힘들잖아요. 그린에 나가도. 자, 좌 1컵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아무거나 우측 해 주십시오. 우측. 아, 우 3컵입니다. 자,
이놓고 우측에 아무거나 터칭하시면, 회원님 이거 그 여기는 화면은 이쪽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지금은 연습 모드라 그래요. 연습 모드라 그러는데 실제 골프를 치시게 되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라이가 우측이 높다 그러면 우 E컵을 치라고 하고 요 멘트 그게 구멍이 열려요. 그 구멍에서 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번 E컵이다 그러면 이렇게 요게 우 E컵이 열린 거예요. 우 E컵이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E컵이 열린 거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와 제가 자동 홀컵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저희가 스크린 골프 3.0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버전이에요. 아마 큰 회사들도 퍼터가 마지막 스크린 골프의 정점인데 이미 이 정점을 특허를 내서 진행하신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랑 저희가 딱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연습 개인용 스크린 연습장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연습장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룸 집에 설치하시는 것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10대 설치했을 때 2억 3천에서 2억 5천 정도를 잡아요. 물론 미팅하면서 약간 변동이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 정도 예산에서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 그냥 중견기업고 있잖아요. 메이크 없는 중견기업고 가도 그 금액이 쉽지가 않아요. 자 라스트로 우측 높은 거 아까 제가 좌측을 흘렀지요. 와 재밌습니다 이거. 사실 여기를 보고 친 거거든요. 근데 여기로 들어갔죠. 사실 더 봐도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홀컵에 퍼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야 이거는 골프로 따지면 신이 준 선물이에요 회원님들. 아 어떤 동그라미 골프존에서는 그 동그라미에 넣게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좋으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치는 거기 때문에 필드랑 똑같은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필드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필드 가도 요 라이고 이게 뭐 3.0 정도 되겠죠. 흘러가는 게 요 정도에서 보통 골프장에 가서 다 그 홀컵에 집어넣으니까 아마 스크린은 더 이상 얘기 안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기술이 더 올라가고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랑 같이 합류를 하시게 되면 너무 좋은 시스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도 되고요. 매장 창업용도 되고 두 번째 골프장을 막 지금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잘 안 와. 뭐 고객이 잘 안 와. 그런데도 되고 저희랑 상담하고 싶은 분은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한 18홀 중에 2개홀 정도 치면서 변화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진짜 기획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29만 7천 원 회원님 골프채, 그 골프공, 이 골프공, 그 다음에 집게, 그 다음에 골프 가방, 요거를 29만 7천 원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특수 신소재 그립이라고 요 그립이 시중에 3만 5천 원입니다. 그립 교체 비용까지 해서. 요게 기본적으로 바꿔서 나갑니다. 요 그립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기 쉬운 골프채죠. 그리고 카본, 요거는 그냥 증정품이에요. 처음에 물건을 사시면 이게 자꾸 고장날 수가 있어서 처음에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게 카본 패드 이걸 증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4종 세트에다가 증정품 카본 패드까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어도 잠깐 같이 광고를 넣어드렸어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세요.